옛날 어느 고을에 마음씨 착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아끼며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병에 걸려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긁어모아 의원을 모셔오고 무당을 불러 굿도 해봤지만 날이 갈수록 신랑의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신랑의 온몸이 짓물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하필이면 문둥병에 걸린 것이라 의원은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병이 옮는 것을 두려워하여 부부를 마을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부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려진 빈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신랑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내는 실은 내색 하나 하지 않았고 아침 저녁으로 씻겨주며 매일같이 지극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고생하는 아내를 보다 못해 자신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먼 곳으로 떠나 아내만이라도 잘 살아달라고 애틋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어떻게든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며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신랑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는데 어느 날 웬 스님이 인적도 드문 자신의 집에 찾아와 시주를 청하였습니다. 비록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아내는 망설이지 않고 한 줌 남은 보리쌀의 절반을 덜어주었습니다. 시주를 받은 스님은 그녀를 보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남편의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일 안에 봉우리 5개가 날아난 오봉산을 찾아가 그 산봉우리마다 불을 붙여놓고 돌아오면 남편의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일 안에 오봉산을 찾지 못하면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자 그녀는 다급히 그 산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순식간에 사라지듯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신랑을 살릴 방도가 생기자 부싯돌과 기름을 준비해 오봉산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급한 마음에 길을 나서긴 했지만 오봉산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보아도 그 산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고개를 수없이 넘으며 발이 부르트도록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타게 찾아다녀도 오봉산이라는 곳은 찾을 수 없었고 그러는 동안 시간은 흘러 스님이 말한 100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친 아내는 산길을 헤매다가 쓰러져 죽은 듯이 잠이 들었는데 전에 시주를 받으러 왔던 스님이 나타나 그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스님을 본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제발 오봉산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자 스님은 어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 길목에 오봉산이 있을 것이란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그렇게 또 며칠이 흘러 스님이 말한 100일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기 시작하여 해가 서산에 걸려있자 아내는 신랑의 마지막 가는 길도 지켜줄 수 없을까봐 애가 탔습니다. 그녀는 지는 해를 향해 손을 내저으며 제발 신랑 곁에 갈 때까지만 저물지 말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늘을 향해 간절히 내저었던 자신의 다섯 손가락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오봉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다섯 손가락 끝에 불을 붙이고 기운을 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신랑의 병이 거짓말처럼 나아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한 오봉사는 다섯 손가락이었지만 진정한 그 의미는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부부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았고 사연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아내의 진실된 사랑과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아 신랑의 병이 나은 것이라며 그녀를 칭송했다고 합니다.